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38번째 시즌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김낙곤의 시사본색 이슈 저격 시간에서는 2019 프로야구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구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 코치입니다. 김평호 코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라일보 체육부 최황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막 시즌이 시작됐습니다만 올 시즌 전망을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올 시즌 성적을 전망해보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성적. 먼저 김평 코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맞아야 됩니다. 몇위? 몇위를 지금? 예, 먼저 기아 성적을 한번 예측해 봐 주십시오. 5위에서 4위 이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높게 잡아볼까요? 저는 3위 예상합니다. 예, 우승 얘기는 없네요. 네. 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네. 올 시즌 우승팀으로 가장 많이 꼽은 데 어딘지 아시죠? 네. 두산 되었습니다. 두산, 예, 뭐 두산 SK 뭐 키움 정도죠. 예, 두산이 한 13% 나왔고, 네네. 그리고 기아 팬들조차 기아가 우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분들이 39%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 몇 퍼센트 전 분들이 그 시즌 시작할 때 기아 팬들이 1등 전망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 전에 2017년도에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 우승팀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어떤 그런 기대치?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높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요. 그때는 75%였습니다. 네, 네. 75%의 팬들이 기아 팬들이 우승할 거다는데 이번에는 39%. 야, 이거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에서 출범을 하신 분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의 기아 우승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물론 아까 순위는 말씀해 주셨지만 또 막상 무대가 열리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희들은 네. 단지 이제 예상일 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10개구단 다 똑같은 입장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자기 몫을 글쎄요 자기 몫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활약을 해준다면은 뭐 4, 5등이 아니라 네. 다시 또 우승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전력이 저희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지 기존의 작년의 그 전력보다 특별히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는 그렇게 4등 내지는 5등의 목표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의 어떤 그 전력을 분석하시는 우리 김평 코치님께서는 또 그 3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선수의 전력이 네.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것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네.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전망에서 더 나은 성적이라든가 우승 가능성도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렇죠. 최 기자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일단 외국인 선수들의 선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 외국인 선수들 진짜 잘 뽑아놨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의 성장을 일단 밑바탕에 두고 그 위에 지금 젊은 불펜들의 성장도 도드라집니다. 그 젊은 불펜들과 이제 젊은 타선들까지 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야구를 보여준다면은 전 충분히 3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최 기자는 지금 오키나와 캠프나 다 보면서 이렇게 그 현장을 누비면서 취재했죠.
그 본 느낌인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 저는 사실 근데 오키나와에서는 3위를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아. 비도 많이 왔고 연습 경기를 대부분 치르지 못했었거든요, 기아가. 네. 네. 그런데 저는 시범 경기를 보고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더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 3명. 네, 터너, 윌랜드, 고 헤즐베이커까지. 기억에 둬야 되겠네요. 터너, 윌랜드, 헤즐베이커. 이 세 명인데 이 세 명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랄까요? 글쎄요. 저는 투수는 두 명 다 상당히 그 볼 구질도 좋고 네. 또 경기 운영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헤즐베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경기 통해서 타자죠. 네, 6연속 삼진아웃을 당하는 또 모습도 보였고 네. 그 이후에 또 홈런을 치면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한국 야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입니다. 예, 아. 그래서 좀 더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그 위기 상황이나 또 한국 투수들 진짜 좋은 투수들이 나왔을 때 상대하는 모습 또 우리 그 외국인 뭐 선발 투수들도 진짜 제대로 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타자들을 상대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를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뭐 최 기자 말씀은 잘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프런트가 네. 잘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인가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터너가 같은 경우에는 주무기가 강속구예요. 152km까지 던지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일단 믿고 쓸만한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거고요. 네. 윌랜드 같은 경우에도 커브, 구사율이 엄청 좋다. 제구가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일단 2, 3선발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헤즐베이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6연속 삼진이라는 이제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네. 일단 그거는 시범 경기 전에 비시즌 기간 동안 헤즐베이커가 개인 과외를 통해서 타격폼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제 그 타격폼을 바꾼 과정에서 좀 이제 코칭 스태프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그것도 성적으로 통해 고스란히 나왔어요. 삼진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재수정하고 있고 그걸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헤즐베이커에게 필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버나디나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아, 잘못 뽑지 않았냐 했는데 나중에 네. 버나디나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6연속 삼진이지만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 생소한 우리 한국 문화에 한국 야구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 야구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고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어떤 식사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빨리 어떻게 성격이 좀 밝은 선수들이 좀 적응을 많이 잘하고 그런 모습을 봐왔거든요. 네. 그렇지 못한 조금 성격이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고민하다가 또 좋은 성적을 못 내는 선수들도 있고 합니다. 예. 앞으로 그 본인의 어떤 적응력과도 어떤 실력 이런 건 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전통적으로 기아의 이제 장점 투수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또 한다면 이 선발 라인업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기아의 장점은 선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 기자 그 올 시즌 기아의 선발 라인업 어떻게 됩니까? 일단 1선발은 에이스 양현종 그리고 2, 3선발은 터너와 윌랜드고요. 이제 4, 5선발에 이제 많은 팬들이 누가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4선발은 임기영 그리고 5선발은 신인 김기훈 선수가 일단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김기훈 뭐 신인 아닌가 이거 어떻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코치님께서는 국가대표팀을 지금 꾸리기 위해서 비디오 보고 뭐하고 하면서 탐나는 선수들 다 열심히 분석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김기훈 선수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아주 유능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기대주 선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타자들 또 프로의 와서 그 타자들하고 얼마만큼 또 적응을 해 나가느냐, 어때 상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안고 있는 그런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부담감을 빨리 떨쳐야지만이 자기 공을 던지고 경기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끌고 가서 그 본연의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일선발 양현종 우리가 믿잖아요. 양현종 아, 굉장히 네. 믿고 보는 투수고 김기훈 선수가 지금 아주 주목받을 만하다 루키로서 네. 그럼 결국 가운데 끼어 있는 외국인 투수들 이 두 명의 이제 개막전이나 포함해 네. 앞으로 경기를 보면서 우리 기아의 성적을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선수가 얼마만큼 던져주느냐 또 그 두 선수가 선발로 나갔을 때 얼마만큼 승수를 챙겨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올 시즌에 기아 성적에 어떤 중요한 가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 뭐 하셨지만은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우리 야구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불안한 불안함 불안함 네, 그런 걸 조금은 안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해마다 그런 게 왜냐하면은 양현종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발 좌완 투수지 않습니까? 해마다 200이닝 넘게 또는 200이닝씩을 던져왔어요. 그만큼 많은 양의 그 투구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올해는 좀 부상이 오지 않을까? 뭔가 좀 이런 그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해마다 그걸 이겨내고 또 좋은 성적으로 팀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도 결국은 그런 불안감은 좀 안고 있는 겁니다. 아, 뭔가 누적된 네. 피로 이런 게 네, 네, 네. 발현되지 않을까. 아, 네. 정말 불안한 얘기인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양현종 선수가 그동안 그런 거를 항상 그런 뭐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안감을 깨고 항상 자기 모습 팀의 주축이 되는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뭐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뭐 기대가 뭐 큽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발을 기아 타이거스는 믿음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TV 중계나 뭐 인터넷을 보면서 가장 불안한 건 9시 이후라는 얘기가 있어요. 9시. 네네. 뭐 허리와 네. 마무리. 그렇게 점수 많이 따놓고 무너지는 것을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고질병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올해도 안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지금 보강된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쯤에 좀 키워 올라오는 선수들이 탁 좀 올라서야 되는데 물론 올해 뭐 시즌 하면서 또 그런 선수들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선수가 보이지 않고 네.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꾸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또 한승혁이라든지 윤성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빨리 와서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찾아주면은 불펜도 좀 더 강화되고 마무리도 또 맡길 수 있는 뭐 김인동 선수 혼자 가지고는 뭔가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존에 해줘야 될 투수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좀 더 서로 나눠가면서 경기를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삼성이 과거에 우승할 때 지금 뭐 메이저리그 나가 있는 오승환 딱 하면 네. 삼성 우승 뭐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는데 네. 지금 김윤동 말씀하신 네. 김윤동 마무리인데 우리 최 기자 이 마무리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분석하신다면. 일단 김윤동 선수는 정말 뭐 자신이 말하기에도 나는 멘탈이 약한 선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본인 스스로도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반면 또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튼튼한 허벅지랑 체력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남들 부상 당할 때 나는 부상 안 입을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어필을 해요. 그런데도 저 아까 이제 코치님 말에 공감하는 게 지금 마무리 자원이 김윤동 선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는 그 점은 좀 기아가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선발로 낙점이 돼 있는 신인 김기훈 선수를 지금 제 5선발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훈 선수가 빠른 공도 있고 또 힘 있는 또 변화구가 있기 때문에 초반 시즌을 치르다가 뭔가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기훈 선수를
좀 더 불펜이나 마무리 쪽, 마무리보다는 일단 그 마무리 전에 셋업으로 쓸 수 있다면은 네. 상당히 그 불펜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힘 있는 불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김기태 감독이나 이대진 투수 코치가 그런 부분도 아마 캠프하면서 염려를 두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민식 선수 포수 얘기하면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뭐 그 전지훈련장에서 대만으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형님 야구하고 관대하신 김기태 감독이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제가 오키나와에서 정말 많이 봤던 장면이 김기태 감독이 김민식 선수에게 방망이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네, 뭐 밀대도 사용하고요. 얇은 홀대로도 사용해가지고 방망이 어떻게 쳐야 잘 치는지를 정말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만큼 공력을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민식 선수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러진 몇 번의 연습 경기에서 잦은 실수가 나오니까 좀 일단 이군 대만 캠프에 가서 다른 걸 좀 연습을 해와라. 좀 더 훈련을 해와라. 라고 보낸 건데, 네, 일단 그런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김민식 선수의 모습에 김기태 감독이 좀 실망한 모습? 예. 근데 형님이 화나셨군요. 아, 잘 화 안 내시는 분이. 네, 저 김기태 감독에게 김민식 선수에게 왜 이렇게 공력을 쏟습니까? 그렇게 개인 교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김기태 감독이 하는 말이 민식이가 잘해야 우리 팀이 잘한다 였거든요. 아무래도 김민식 선수는 좀 올 시즌 주전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자들 한번 살펴보죠. 최 기자, 우리 라인 이게 타자들 예상 타순이라 그러죠?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김기태 감독이 지난 NC 다이노스와의 시범 경기 라인업이 최종 라인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에 따라서 좀 그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네. 김선빈 선수가 9번에서 이제 1번으로 자리를 옮긴 건데요. 김선빈이가 1번 타자로 네. 네, 옮겼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범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빠졌는데 그 자리에 네. 작년에 멀티포지션을 소화했던 최원준 선수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네. 네. 이 최원준 선수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내느냐 이게 상당히 그 관건인데 최원준. 예, 네. 앞으로는 좀 길게 봐서는 최원준 선수가 성장을 해서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 타선을 보면은 뭐 최영우 김주찬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선수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떤 그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를 먹었다 해서 이게 베테랑이 된다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선수들이 좀 더 자기 야구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면이나 어떤 상대를 분석하는 면들이 많이 또 성장하는 모습이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선빈, 안치홍이 이제는 팀의 주축이 됐다. 예, 그 정도로 신인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주역이 네, 그들이 이제, 네. 이제 주축이 됐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베테랑 선수들과 최원준 또 이런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서 네.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해질 베이커가 얼마만큼 또 버나디나 이상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느냐. 네. 그게 이제 공격력의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공격력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른 네. 팀과. 그래서 솔직히 냉정하게 네. 기아 타선의 힘 이번 다른 팀과 비교한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네, 장타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 있는 타선이다. 그렇지만 꼭 장타만 가지고 경기를 이끌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좀 스피드가 떨어진다. 좀 빠른 선수가 이명기 선수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또 해질 베이커가 얼마만큼 또 그런 또 리드 오프나 또 빠른 야구를 같이 겸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격도. 네. 예. 그 시즌을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는데 뭘까? 우리가 또 궁금한 거 뭘까요? 그 윤석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있는데 다시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 기자가
좀 얘기해 줄까요? 네,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에 전념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복귀를 하게 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2016년에 수술했던 오른쪽 어깨가 다시 좀 통증을 호소하면서 윤성민 선수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아픈 곳이 또 아픈 거니까 제가 언제쯤 돌아올 거다라고 쉽게 예측은 못하겠고 일단 한승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르면 5월 말께부터 네, 네.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윤성민 선수에 대해서 잠깐만 네.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윤성민 선수를 아끼고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봤을 때 야구 선수들이 특히 투수들이 어깨 수술을 하면은 재활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특히 네. 이 팔꿈치 수술은 대부분 좀 기간이 짧고 재활 과정이 짧고 그리고 수술해서 다시 재활해서 들어오면은 좀 더 팔꿈치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어깨는 상당히 좀 오래 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올해 물론 뭐 윤성민 선수를 아끼는 팬들이나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금년에 윤성민 선수를 어떤 전력의 핵심으로 두고 예상을 하거나 계산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그 착실하게 재활을 해서 시즌 네. 뭐 중후반이나 네. 또 내년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싶습니다. 네, 팬 입장에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야 되겠네요. 윤성민 선수에 대해서는 말씀 들어보면 갤럽에서 시즌 개막 앞두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시즌 프로야구 관심도가 34%랍니다. 2013년 이후 최저라는데 우린 이렇게 프로야구가 인기 있는 것 같았는데 관중도 지난해가 전년도보다 줄었다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 프로야구 인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전국구 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팀이지 않습니까? 인기도 1위죠. 예, 11번 뭐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전국구의 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의 성적에 따라서 팬들의 증가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프로야구 팬들이 좀 줄어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팬들을 좀 외면하는 팬들을 외면시키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행동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팬들이 야구장을 찾는 그런 좀 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싶어서 좀 더 요즘 뭐 KBO 측면에서도 뭐 클린 베이스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 자긍심 아니면은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식을 하고 우리가 행동들 정말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들은 하지 않고 야구에 집중하는 모습들 네. 또 어린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저는 프로야구 관중들은 네. 또 많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네요. 네. 현재 관중이 한 800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만 그렇게야만 천만을 갈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야구가 타구 투자라 그러죠. 네. 너무 타자들이 잘 치고 투수가 못하는 건지 뭐 상대적인 건데 그 이번에 뭐 공인구를 좀 바꿔서 네. 어떤 표현이 그런가 좀 쫀득쫀득하냐고 투수전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최 기자? 네, 이제 마구잡이로 KBO 공인구를 검사한 결과 일부는 네. 뭐 반발 기수가 높아지지 않고 뭐 전이랑 비슷하다던가 그러니까 아직 그게 완전히 적용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 공인구가 완벽하게 적응이 된다면 일단 타구 투저 현상은 극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적응이 돼야죠, 일단. 이게 딱 치면 반발 개수를 줄여서 네. 홈런이 덜 나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공인구 바뀌었다는 것은. 그렇죠. 반발 개수를 낮춘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보면은 이 굉장히 습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 그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네. 해서 그래야죠. 예, 10개 구단 선수들이 좀 더 공정하게 같은
특공을 사용을 해서 네. 뭐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일본도 저희들보다는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공인구를 그 반발 개수가 낮은 공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홈런 수도 한 20% 정도는 줄어들었고 3할 이상의 타자들도 한 20% 정도는 25% 정도는 줄어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타자들이나 뭐 투수들 이런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렇게 크게 작년보다 이렇게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없다 네. 뭐 그런 느낌들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연 정말 반발 개수가 낮아진 건지 네. 저희들이 솔직히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관계기관에서 아니면 뭐 KB에서 네.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까 그 관중 늘리는데 찬물 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인터뷰에 재밌는 게 선수들이 저희들이 쳐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선수들 말이 맞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KBO가 얘기하는 거 보면 업체가 잘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행정으로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열기에 찬물을 끼는 모습 아닐까 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기아 타이거스 하면 우리 야도라 그러잖아요. 광주 전남 야도 야구 수도. 의 어떤 그 상징인데 그 챔피언스 필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론트 얘기랄까요 구단에서 좀 팬들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면 뭐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듣고 더 나은 어떤 열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구단이나 이쪽에 노력할 부분은 없을까요? 최 회장님 먼저. 네. 최근에 기아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시범 경기가 이번에 그 중계 방송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팬들이 시범 경기는 그럼 어디서 보냐? 우리는 비시즌 기간 기다렸다, 중계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구단에게 네. 요청을 해서 구단이 자체 방송으로 중계를 시작했어요. 자체 방송으로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유튜브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조회수가 15만, 25만까지 가면서. 팬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구단이 부응하면은 팬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다는 예시를 보여줬어요. 기아가 이제 그 유튜브를 2012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그 자체 중계 방송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팬들의 입맛에 맞는 동영상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었던 거죠. 팀을 운영할 때 감독이나 이 코칭 스태프 구단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에 대한 선수 운영 또 구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근데 거기에는 팬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요즘 그 추세는 야구만 잘한다고 해서 명문 구단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야구만 잘한다고 해서 명문 프런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슨 팬들이 잘못했다, 구단이 잘못했다, 감독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뭔가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모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 국가대표로서 이제 올해 경기를 지금 하면 우리가 뭐 라이벌 한일전 뭐 이거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국내 프로야구에도 영향을 줄 것을 또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네. 지금 앞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프리미어 12 2회 대회가 열리는 거죠. 이 대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년도 도쿄올림픽 예선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 속해 있는 쿠바,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선전을 일단 통과를 해야지만이 도쿄올림픽 티켓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대회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프로야구 전체가 흥행이 돼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 바람이고 그게 또 큰 부상자 없이 중요한 선수들이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실력발휘, 능력발휘를 해서 국가를 위해 또 전체 야구팬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좋은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 원래 프로야구 재밌게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이 뭐라 그러셨는가요? WBSC 프리미어 12 네네. 이런 그 네. 대회 국가대표팀이 또 잘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행복한 네.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최 기자 뭐 팬들 위해서랄까요? 뭐 마무리 발언 프로야구를 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이제 올해도 프로야구의 계절이 시작이 됐는데 응원할 건 응원하고 질책할 건 이제 따끔히 질책해서
KBO가 건강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고 합니다. 이제 막 출범한 2019년 프로야구, 인생의 축소판 같은 멋진 경기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